꼬리빼에서 랑카이로 가는데요. 위치는 바로 저기가 이제 워킹 스트릿. 제가 또 묵었던 곳이긴 한데 여기서 한 20m 워킹 스트릿에 나와서 바다를 바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곳입니다. 올 때도 일로 왔죠. 보트 타고 수심 낮기 때문에 보트로 이제 옮겨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여기 오시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기서 표와 표와 샀던 거를 보여주고, 표는 보통 하루 전에 이 근처에 있는 그 투어 하는 가게에서 미리 사서 보여주면 그래서 티켓이라는 걸 줍니다.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여권을 들고 저 뒤쪽에 있는 저 두 명한테, 두 분 중에 한 명한테 여권 수속을 해서 보면 여권을 또 다시 안 줘요. 도착하면 다시 주나 봐요.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서 도착할 때처럼. 예, 그리고 여기 10시 반입니다. 예, 그리고 티켓은 900바트 36,000원. 좀 비싸요. 그래서 시간이 정해지신 분은 미리 왕복을 끊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10시 반이라서 여기서는 9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From Russia. And then, can you introduce and then some give advice, 꼬리빼 to Korean people? So what is good? Yeah, okay. So the snorkeling was really great. Yeah. Lots of fish. The corals. Corals are very beautiful. Yeah. And the beaches and the seas. Very nice. Okay, how about the food here? Food is good. Food is good. Yeah, we like this. How about here price? Sorry? Price. Well, I would say it's not very expensive. Maybe a bit higher than other places in Thailand, but otherwise it feels fine. So where did you stay in Koripe? Stay in the hotel. Hotel. How much per night there? But. Oh yes. So you will come here again, Koripe? Yeah. Yeah, me too. Thank you for your advice. 출발 시간은 10시 반이고요. 지금 한 9시 50분쯤 되니까 이제 모이라고 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예, 천천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올라가. 짐을 저기 바로 표 사는 데 옆에다 다 모아놔요. 그럼 배들이 짐만 페리로 다시 옮겨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천천히 받으시면 이제 번호로 호명해요. 호명 기다렸다가 호명하는 번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찍으니까 호명을 안 하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기다리셨다가 번호대로, 저는 54번이라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서 저 이제 배를 타면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페리까지 다시 하고요. 아, 꼬리페. 아, 다음에 또 올 거야. 나중에 보자. 하실 때 맨 뒤부터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어요. 가족이라고 막 같이 앉으려 하지 마시고, 네, 뒤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대로입니다. 이제 페리로 한 2, 3분 도착을 합니다. 자리는 지정석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보이시죠? 페리. 랑카이로. 아, 이제 꼬리페이 바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운 같습니다. 아, 코랄들이 있고요. 걸린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앉으시면 되고, 좌석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표를 받으면 창가 옆에 당겨서 좋습니다. 예, 저는 그냥 9시에 오려서 9시였는데, 8시 반쯤에 오시면 표를 더. 정색이 없어요. 그냥 타시면 되고 크지 않습니다. 성수기 때는 다리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미리 성수기 때 1, 2월 때는 2, 3일 전에 이틀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 안에서 나눠주네요. 출발할 때 스웨덴 사람 나라별로 나눠줍니다. 참고하세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타는 곳 보고 있는데요.
파드는 뭐야? 털라가. 네. 서쪽에 있는 털라가 쪽에 저는 했습니다. 여기가 좀 사람이 좀 적게 오고요. 적게 와요.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되게 시원하고 편안한 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곧에서 내립니다. 앞에라 좀 짐부터 뜹니다. 기다리시고요. 짐부터 나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요, 바로 앞에 짐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짐 두 번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 오신 분들 앞에서 입국하고 나가서 차를 부르고 마시면 됩니다. 네, 24시간 편의점도 있고요. 네, 여기는 요트클럽이에요. 네, 나오시면 택시는 있어요. 네, 택시를 타셔도 되고 그랩을 타셔도 되고요. 그랩이 안 잡히고 여기 마이카라고 말레이시아 공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하시기 바라요. 네, 그랩도 있죠. 마이카도 타요. 그래서 같이 여기 스페인? From? Sweden. Many Sweden I met there. 그래서 우리 돈을 나눠서 펜타이 차량으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